재밌는 곳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찾아가 볼 곳은 칠레에 지금 건설 중인 엄청 큰 망원경이에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큰 광학 망원경이라고 하네요. 지금 이게 건설 중인 모습이거든요. 칠레의 세로 아마조네스라는 엄청나게 큰 망원경이에요. 당연히 우주를 관찰하는 망원경이죠. 칠레 약간 중부에서 약간 위쪽, 북쪽에 치우쳐 있는 위치네요. 보면은 여기가 되게 고산지대 같아요. 세로 아마조네스라는 엄청나게 큰 천체 망원경입니다. 보면 주변이 다 사막이에요. 그래서 뭐 매연도 없고 뭐랄까 강이나 호수나 이런 게 있으면 안개도 많이 생기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막에다가 망원경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 건설 중인 모습인데 이렇게 보이네요. 이게 지금 동그란 게 렌즈가 이만하다는 건가?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렌즈가 이만하다면 0.06km 미터로 하면 63m 64m에 가까운 렌즈 지름, 기네스북에 오를만한 크기겠죠? 이렇게 뭔가 조리개 같은 모습도 보이고, 진짜 이렇게 보니까 무슨 카메라 렌즈를 들여다보는 모습이에요. 유리가 빠진 카메라 렌즈 모습, 유리가 빠진 카메라 렌즈 모습 같습니다. 보니까 이게 산 정상 부근에 있어서 이렇게 삥삥 돌면서 밑에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길을 그렇게 만들어놨죠. 산 정상 부근에 위치한 페루의 광학 망원경입니다. 현재 공사 중이고요. 조금 뒤에 사진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지름이 64m에 가까운 페루의 광학 망원경, 천체 관찰용 망원경입니다. 밑에는 무슨 지원시설이겠죠? 아니면 건설을 위해서 임시로 설치한 시설물일 수도 있고요. 산 위에 위치해서 뱅글뱅글 돌아서 올라가야 된다. 근데 왜 페루에다 이걸 짓고 있을까요? 페루 정부 자체적으로 건설하는 건가? 꽤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그죠?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도로를 새로 깔았나봐요, 아스팔트를. 아주 선명하게 보이죠? 어디로 연결될까요? 한번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갈림길인데 어디로 가야 되지? 주변이 다 사막이고 도시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오지에다가 지금 망원경을 설치해 놨네요. 사진이 몇 개 없는데, 아 이런, 이게 3D로 렌더링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고 있네요. 왜 근데 유럽이야? 유럽 초대형 망원경? 유럽에서 돈을 대서 짓고 있나 보죠? 이런 모습이래요. 와, 사람이 지금 이만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거야. 아무튼 엄청나게 큰 망원경이네요. 여기 또 뭐 그런 관련 시설인 것 같고요. 페루에 짓고 있는 엄청나게 큰 망원경 공사 현장 알아봤습니다. 다 지어지면 한번 또 확인해 보죠.